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올겐 처음 하신 분들이 많아서 쉽게 강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펜타토닉 음계는 많이 사용되는 음계인데 특히 트로트 음악에서 메이저 성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죠. 마이너는 마이너 펜타토닉이라고 또 따로 쓰는데 트로트에는 트로트 마이너 펜타토닉이라고 따로 사용하는 스케일이 있어요. 이것도 음의 배열이 1, 2, 3, 5, 6이죠. 1, 2, 3, 5, 6. 장조, 단조는 1, 2, 3, 5, 6. 1, 2, 3, 5, 6. 라시도미파시는 도레미솔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연습하신 데 도움되라고 써드렸어요. 코드 연습 겸해서 하시라고 코드도 몇개 써놨고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먼저 음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읽는 연습이 중요하죠, 아주. 빠르기는 천천히 한100 정도로 할 거고요. 조는 C, F, G. 저기 취미를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죠. 조죠. 그래서 C키를 하나 쓰고 F, G도 할 거예요. 똑같은 건데. 자, 먼저 C를 읽어볼게요. 첫 음을. 라. 둘, 셋, 넷. 라솔라 도레 도레미솔라 도레기레 도라 도라도 라솔라 도레 도레미솔라 도레미레 도레미레미 라솔라 도레 도레미솔라 도레미레 도라솔라솔. 자, 이렇게 패턴을 제가 만들었는데 익숙하시면 코드를 거기 나오는 거를 코드 쳐서 자동 반주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박자에 맞춰서 박자 맞출 것도 없죠. 이건 8분음표밖에 없죠. 입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연주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연습하는 거를 제가 하는 것처럼 치면서 하기 어려우시면 음만 찾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1번을 한번 다 쳐볼게요. 리듬은 편하신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디스크를 틀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연습 곡을 똑같은 거를 갖다 지금 C 장조로 친 거죠. F 장조로 할 건데 여기 2번 연습 곡 얻으면 거기 음을 읽으면 그 정도를 읽게 되면 레도 레파 솔파 솔라 도레 파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그 대중음악에서는 조 바꿀 일이 많고 간단한 애드립 같은 거 만들 때이 동도를 안 하면 무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동도로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번 연습곡을 파가 도가 되고 첫 음 레가 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읽은 1번 연습곡 그러니까 C 장조를 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라 음만 올라간 거죠. 라솔라 도레 도레미 솔라 도레미레 도라 도라도 이렇게 두 번째 줄도 라솔라 도레 도레미 솔라 도레미레 도레미레미 그다음에 똑같이 세 번째 줄 16번 줄이죠. 라솔라 도레 도레미 솔라 도레미레 도라솔라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러한 목적은 쉽게 말해서 간단한 오브리카트나 애드립 같은 거할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조 바꿀 때도 사용하시는 건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먼저 곡을 저처럼 C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 동도로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익숙하게 저처럼요. 지금도 저 라솔라도 이렇게 읽었죠. 2번을.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반에서 뭐 색스폰도 똑같은데요. 건반에서 C 장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죠. 도레미파솔라시도 A 마이너도 상관이 없어요. 조가 아무것도 없죠. 다시 도레미파솔라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요걸 그대로 이렇게 칸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자, F 스케일 치면
파솔라 시프레 도레미 파 파미레 도 시프레 라솔 파인데요. 얘를 파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공부 하나만 하고요. 파를 이렇게 스케일 연습하실 때 어차피 무슨 악기든지 스케일 연습은 해야 되고요. 스케일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늘질 않나요? 스케일 연습하실 때이 파를 도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치면서 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레미파 라시도 도시라 솔파미레도 G도 똑같죠. 솔을 도로 계산하는 거 솔. 솔 라시도레미파 솔 라시가 아니고 도레미파 솔라티도 도티라솔파미레도 이 연습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악보를 이동도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스케일 연습 같은 거할때 전보 조를 그 뿌리음 만약에 C키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C는 해야 되고 F키로 한다 그러면 F가 도가 돼야 되고 G로 해야 된다 G키로 한다 그러면 G가 도가 돼야 되고 마이너도 똑같아요. 마이너는 이제 다음 요거 끝나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마이너도 똑같은 거예요. C를 기준 아니 C는 얘기하면 안 하죠. F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F에서 하나 둘셋넷 얘를 도로 계산하시면 도레미파솔라 얘가 라가 돼요. 라 D 마이너도 프렛 하나, F도 프렛 하나, D 마이너도 프렛 하나. D 마이너 곡이 엄청 많죠. 이동도로 읽어야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인의 편의에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거를 제가 한번 간단히 쳐볼게요. 맞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도 똑같이 G도 이것도 읽으면 먼저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G는 G장 똑같은 노래 세 개의 똑같은 노래지만 똑같은 연습곡이지만 G로 왔을 때는 G라는 조를 할 때는 반드시 소를 도로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미가 라가 되는 거죠. 그건 G하고 E만한 나라는 정 관계죠. 19번 줄부터 하면 그러니까 첫음이 미, 레, 미, 솔 이렇게 있는 게그 정도인데요. 이게 실용음악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동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첫음이 그러니까 솔이 도니까 미가 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라, 솔, 라, 도, 레, 도, 레, 미, 솔, 라, 도, 레, 미, 레, 도, 라, 도, 라, 도 아까 시장적 읽은 거랑 똑같이 있죠 지금. 22번 줄도 두 번째 줄 여기도 라솔라도 라솔라도레 도레미 솔라도레 미레도레 미레미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아까 시장적 똑같죠. 25번 줄도 라솔라도레 도레미 솔라도레 미레도라솔라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입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입으로 익숙하게 말하게 되고 거기 있는 저기 그 음을 찾아서 익숙하게 노래하듯이 할수 있으면 그게 절반 한 거예요, 절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점 노래도 이렇게 이동도로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케일 연습 하실 때도 G를 솔로 계산하시는 거죠. G를 도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도레미파솔라티도티라솔파미레도 이제 좀 하시다 보면 코드 톤뭐 브루스 스케일 뭐 블루스 스케일 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좀 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원하시죠. 이동도를 안 하면 배우기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지장제 부분을 세 번째 3번이죠. 이걸 한번 제가 쳐볼게요. C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다만 저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방식을 하게 되면
웬만한 연주자들은 다 요새 젊은 분들은 실용음악 하신 분들은 두말할 거 없고,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이동도를 해요. 특히 기타 치신 분들은 다 이동도를 하죠. 그래야 저기 다만 한 소절이라도 악보 없이 자기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하신 분들이 거의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지금 위 과장을 안 하시면 그걸 못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펜타토닉 스케일 연습 1번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몇개 연습해서 몇개더 준비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엔 마이너도 준비해서 올릴게요. 자, 오늘은 펜타토닉 스케일 연습 1을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간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동영상 만들고 손가락 번호 쓸때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